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GDP는 또 전망치가 좋게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테이퍼링 가능성들 계속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죠. 유럽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또 관련한 인사들의 발언과 또 오늘 밤에 미국에서는 연준 부의장의 연설이 있다는 점 체크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해킹 사태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휘발유 품귀 현상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데 주간 원유 재고도 오늘 밤에 나오는 일정 잘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어떤 우리 증시 방향성이 나타날지 전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 염정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망 해보겠습니다. 상승 네.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떤 쪽이십니까? 네, 오늘도 지금 우리 증시 하락 출발 전망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어제도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셨는데요. 오늘도 일단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우리 증시 코스피의 사상 최고가 경신 이후에 그 사상 최고가 올라갔던 날보다는 어제 낙폭이 사실 크지는 않았습니다. 3,200포인트 지지를 했고요. 코스닥은 전날 상승폭과 비슷하게 어제 되돌림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이틀 연속의 지수 하락을 예상하셨습니다. 하락의 근거들 알아볼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미 증시도 오늘 하락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주도 섹터인 반도체 섹터가 아무래도 전날 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형주 중심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증시가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고요. 일단은 뭐 기술주 부분에서도 한동안 그래도 잘 버텨줬던 뭐 금리 상승 이런 부분으로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에서 잘 조정을 버텨줬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투심이 조금은 꺾인 상황에서 기술주에 대한 조정도 일정 부분은 좀 감내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한 상승 우려가 계속 잔존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국채금리, 장기물 국채금리가 다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좀 관망의 자세로 국내 증시에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인플레이션 우려감 속의 조정. 어제 그래도 반도체 주가 버티기를 해줬습니다. 버티기를 잘 해줬는데요. 이렇게 우리 시장의 어떤 체력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가져볼 수 있을지, 하락을 할 때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지 조언해 주시죠.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의 큰 또 이슈 중에 하나가 SKIT였죠. SKIT가 이제 상장일 사실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 이제 우리가 사실 따상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급락을 할 것이다라는 좀 예상은 조금은 예상 밖이었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일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았던 분위기도 있겠고요. 그리고 공모가 약간 고평가 논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리포트들 통해서 적정가에 대한 논란까지 있으면서 SKIT가 상장일에는 좀 급락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실 텐데요. 신규 매수 부분은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는 바로 추격해서 가시는 것보다 며칠 동안 적어도 한 3, 4일 흐름을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장 분위기 속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구리, 철광석 등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련주들은 어제도 잘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추격 매수를 하신다거나 추가 매수를 하신다기보다 일정 부분은 좀 익별로 처리를 하시고 오히려 좀 이렇게 과대 낙폭이 된 부분들 있잖아요. 과대 낙폭이 된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씩 차라리 분할 매수 관점이 더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항공주에 대한 관심을 좀 이제 갖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달부터 해서 연기금 역시도 기관들 역시도 매수 순매수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해상 운임에서도 급등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화물 운임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 운임에 대한 급등 그리고 아무래도 하반기에 백신 보급에 대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항공주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공주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경우 최근에 상승폭이 한 10% 상승폭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정 시 이렇게 주가 조정 시 대형 항공주 위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제 반등 시 지수가 반등할 경우 항공주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조금은 관망을 하시다가 장 후반 지수가 돌아오는 모습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확인하시면서 좀 천천히 관망 자세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